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른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 지수를 봤는데요. 네. 지수가 볼 때마다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선물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했어요. 2.76이에요 지금. 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인데. 아니 거기 딱 앉으시니까 바로 회복되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사실 오면서 물론 좀 이따가 이제 시장 얘기할 건데 네. 그나마 조금 나은 뉴스가 뭔가를 막 뒤져봤더니 오늘 니콜라 소식이. 니콜라 그 뭐 30몇 퍼센트? 예, 30%가 넘는 상승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트럭이 있는데 배츠라는 트럭입니다. 예. 예, 그걸 조금 더 원활하게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거 오르는 것 외에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하락의 맨 앞에는 테슬라가 맨 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준비한 거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테슬라 50억 달러의 증가한 네. 증자죠. 대주주의 매도, S&P 500 편입 불발 등의 소식이 나와주면서 현재 10%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예. 이 특히나 S&P 500 편입 불발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 오늘은 이거를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아까 낮에도 그렇고 그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나온 리포트를 모든 거 다 읽었거든요. 예. 테슬라에 대해서. 예, 테슬라 관한 리포트.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예. 그 현지에서 나오는 리포트인데 제가 어떻게 구해갖고요. 다 봤거든요. 예. 봐서 한번 종합적으로 객관적 예.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인데요. 일단 ISS 에바라고 하는 그 IBS 나온 리포트인데요. 쭉 내용이 되게 많은데 한 50여 페이지가 되는 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러셀 3,000개 기업 중에서 전체 시장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000개라고 그러면 고평가 12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이 오버가 돼 있다. 테슬라가 예, 과대평가 돼 있다. 물론 매출과 현금 흐름이 아주 기대보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도. 예, 매도. 셀입니다. 셀.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 예. 원래는 그전에는 중립 의견을 보였는데 지금에서는 약간 리스크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리포트였고요. 두 번째는 톰슨 로이터인데요. 톰슨 로이터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장기 성장률이 뛰어나고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지 이거는 이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보유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유. 홀드입니다. 홀드인데 홀드.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LTG, 롱텀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 340%, 그러니까 장기적 성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PR은 1000배지만 포워드 PR은 151배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매도보다는 약간 관망하자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 톰슨 로이터 의견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톰슨 로이터는 보유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은 레피니티브인데 이것도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 이익에 대한 중간값이요. 2021년까지 우상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는 예. 그림처럼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요, 그건 이제 분기별로 보는 거고요. 아래쪽은 연도별인데, 그 중간값, 민을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위에나 아래를 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중간값이 적절하게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분기로 보거나 연도별로 보거나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는 이제 이 톰슨 로이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잭슨인데요. 예. 잭슨은 이 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나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밑에 보시면 지금 그 하나 차트가 나가는데 그 밤색 선이 보일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그 밤색 선이 올해 분기에 목표 주가인데 이미 목표 주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 네. 네, 다 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EPS도 보시기에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한 2, 3년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에서 조금 쉬거나 아니면 이게 더 증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 이것도 중립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스가 의외로 잘 맞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드 에코 리서치에서는 일단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면 잠깐 표가 아래쪽에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이 전체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매겼는데 테슬라가 3위, 상급입니다. 3, 그러니까 중립이죠. 그다음에 포드는 4로 오르 매도 의견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GM이나 현대자동차도 역시 3을 보기 때문에
여타 자동차 업계가 문제인 것이지 이 테슬라의 문제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선전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져가야 된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총 4개를 봤는데 하나는 매도고요. 2개가 중립, 3개가 중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가 본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 중립 의견이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셀 리포트가 아예 없잖아요. 미국은 셀 리포트가 제법 많이 있죠. 네, 나옵니다. 지금 원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테슬라의 평균 의견은 중립이거든요. 중립 예. 의견이 약간 중립이지만 매도에 가까운 중립 의견. 근데 과감하게 내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 의견 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틀리면 그거에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똑같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10개를 봤는데 나머지 6개는 약간은 뭐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 4개의 의견이 좀 뚜렷한 의견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가 매도 의견,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립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스트롱 바이는 없군요. 예, 바이나 스트롱 바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나 바이보다는 보통 이제 스트롱 바이 같은 거 아니고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네 가지의 IB 의견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익에 대한 흐름은 좋은데 약간의 다 리스크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한 10% 이상의 하락을 보일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장 시작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현재는 14.61%가 네. 빠지고 있군요. 시장 전으로 네. 시장 전.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개장 전에는 메이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장이 시작하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 프로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워낙 뚜렷하게 매도면 매도고 매수면 매수라는 의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중립들이 뭐 그 매도견을 얘기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중립이니까 중립이라고 그냥 보는 그냥 그대로 예,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여 관련해서 리포트 나왔던 것들은 목표 주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9월 22일에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사실 예. 국내 그 산업 예를 들면 국내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배터리 데이 공포였어요. 예.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시장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해라 이거. 예. 왜냐하면 JPM에서는 보니까 획기적인 뭔가 나올 거라는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예.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예. 예, 오늘 나온 건데요. JPM 에코트 리서치가 사실은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IB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예, 이게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의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솔직히 제가 여기 보니까 엄청 무슨 전문용어 나와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예. 뭐 기술적인 거라서 예, 그래서 일단 해석을 못했고 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기술이 나올 거로 전망한다는 부분만 제가 번역이 가능해서 갖고 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 뒤에 나온 문장은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가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래도 그걸 겨냥해서 주가가 더 이상 이때까지는 예.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배터리가 뭐 어쨌거나 혁신적으로 좋아지겠죠. 뭐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글쎄요. 이거는 기사가 나왔지만 주가를 하락하는 걸 막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런 리포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뉴스 플로우도 좀 볼까요? 예. 일단은 에드워드 리서치, 그러니까 야드니 리서치의 에드워드 야드니가 얘기한 건데요. 지금 대부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톤이 같은데요. 10에서 15%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현금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곧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워낙 기술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주라든지 일부 알고 있는 그 밸류 가까운 주식들은 올랐죠. 반등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요. 예. 다우지수 0.8이고요. S&P가 네. 1.36이고 나스닥이 2.96.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한 대별점인 네.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저는 만약에 장이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다우 쪽으로든 약간 플러스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왜냐면 어차피 지금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약간 기술주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더 보고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우 같은 경우는 워낙 가치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다우 쪽이 선전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15% 조정 받으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아파요. 그렇죠. 아파. 왜냐하면 네? 목요일 금요일 날
합쳐서 S&P 500이 약 3.5% 빠졌거든요. 그랬는데도 아프던데. 네, 여기서 지금 3배 정도가 더 빠지는 거니까 네. 나스닥은 물론 많이 빠졌지만 S&P 500 기준이니까요.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아마 갑자기 이제 3월 달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악몽이. 근데 이제 이분들은 워낙 크게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간 고평가돼 있다. 10% 네.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하지만 다시 똑같이 예, 강세장 끝난 게 아니나. 그리고 2021년에는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이분은 실적이 좋아질 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10% 조정은 일단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빠진 거보다 한 3배가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폭이죠. 근데 어쨌든 S&P 기준이? 예, S&P 500 기준이니까요. 10% 조정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마이클 윌슨은 원래 부정론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찝찝한데. 예, 좀 찝찝하죠. 부정론자가 좋게 보는 예. 걸로 바뀌는 순간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게 보고 있어 갖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윌슨 이렇게 통과합시다. 예. 네. 그리고 맨벨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똑같이 10% 조정은 너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기술주의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온 거다. 조정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는 일단 지금의 하락은 기술주가 이끌고 있는 것이고 탑5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황 주식에 대한 흐름이 일단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술주의 하락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10% 정도는 마치 짠 것처럼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한 그 정도 하락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틀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나온 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파란색 박스가 10년치에 대한 PER 평균의 상당 하단이고요. 네. 보시는 박스가. 근데 지금 화살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간 PER인데 박스는 밑에 있는데 대부분 미국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박스가 보통 지금 박스가 하단이 한 13배, 상단이 18, 18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23배 가까운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이죠. 오른쪽 그림이 일단 유럽 쪽의 모습인데 역시 17배까지 나와주면서 극단적으로 PR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쭉쭉쭉 보시면 다 지금 상단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PR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 시장이 고평가된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미국만 빠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미국이 조금 더 빠르게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글로벌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저는 뭐 아침에 한국이나 다른 거 안 봤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하락이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난주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금융주가 올랐고요. 올랐고 산업재 소재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가 덜 빠졌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밸류 쪽은 선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밸류뿐만 아니고 경기 민감주, 금융이라든지 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버티는 모습. 경기 민감주의 항공, 크루즈, 카지노까지 그 대열에 합세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모였기 때문에 약간의 밸류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역시 크루즈 쪽이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을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보다는 많이 빠진 걸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크루즈라든지 카지노 쪽에 매수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 백신에 대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총 8개 회사가 이게 오늘 나온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거든요. 보시면 모더나, 화이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박스, 사노피, 이노비오, 머크가 다 지금 1, 2단계, 3단계까지 임상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진행 중에 있지만 뭐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얘기했지만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백신이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다들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희망고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다 한들
한번 맞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신은 어떤 기대보다는 약간의 좀 지금 실망감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좀 시장을 봤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PER은 22배고요. 중간에 있는 거 하얀색입니다. IT가 현재 29배로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인 가치가 16배니까요. 이게 좀 다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겠죠. 그러니까 IT가 내려오든지 밸류가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밸류가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IT가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IT 쪽에 테크 쪽의 어떤 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주된 시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게 지난번에 악어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악어입. 그게 악어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상황. 네. 밸류가 올라가서 네. 쳐다물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방법은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IT가 횡보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IT가 횡보하기에는 많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내려올 것이고 가치는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악어입이 닫히는 그런 모습에 어떤 지금 상황이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한 네, 시장, 6분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방금 나왔던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고 종목 뉴스니까요. 빠르게 보여드리고 시장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슬라 소식이 나온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요번에 S&P 500이 불발됐고요. SC, 테라다인, 카탈란트 같은 기업들이 요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들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월트 디즈니 소식이 나왔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영상 스트리밍이 잘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기존에 보유해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1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구독자 수가. 네. 근데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이거는 지금 3년치를 한꺼번에 가져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넷플릭스 1억 9,300만 명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예. 의견이 나와주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예. 실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봤더니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디즈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펠로톤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펠로톤이 스피닝하는 그런 자전거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기계가 한 2,300만 하는데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24% 정도 가격을 낮춰갖고 예. 판매한다고 합니다.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얼마나 매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낮춰갖고 한번 더 매출을. 아 그런 건 우리처럼 그 무슨 우니코이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요? 월에 얼마씩 딱딱 받는 그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아, 뭐 그렇죠. 네? 그 뭐라 리스가처럼 빌리는 거죠. 네. 임대하는 거죠. 네. 네. 렌탈. 예, 네, 렌탈이죠. 렌탈인데 보통 300만 원도 렌탈 하겠죠. 보통 네. 건강 의자도 보통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아니, 그냥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캐시가 없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그래서 요게 또 자전거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보면서 그 업그레이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 그 비용이 따로 들거든요. 일단 자전거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웰스파고가 일단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버크셔햇스웨이가 원래 한 2억 3천만 주를 보유했는데 1억 주를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팔았어요? 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3천만 주밖에 보유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팔았느냐? 웰스파고를 왜 팔았느냐 하면 뭐 배당의 삭감 소식. 예. 그리고 또 2016년인가요? 웰스파고에서 잘못된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엄청나게 예. 지금 징계 맞고 예. 벌금 물어야 될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아, 야, 예. 친구야, 뭐, 내가 은행 직원인데, 예. 카드도 만들어줘, 적금 좀 들어줘, 이런 거였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는 철퇴를 맞으면서, 사임도 했고, CEO가. 그 다음에 그때 근무했던 임원들이 인센티브를 다 뱉어낼 정도로 상당히 크게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은행에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상당히 비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상당 부분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이거는 사실 저도 뜨거운 소식인데 비욘드미트 식물성 고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상해 쪽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상해까지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식물성 고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파서블 푸드를 더 늘리겠다고 했던 것도 소식이 나왔고요. 전혀 뭐 주가에는 반응이 없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를 봤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예, 공이 주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니콜라 하나만 그냥 30% 가까이 올라 있군요. 예, 그렇죠. 니콜라하고 GM이 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외에는 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통상 이 장 전에 선물 시장 개장 전에 선물 시장에 3% 정도 빠지면 현물 시장은 좀 더 빠지죠. 3% 이상 빠지면 예. 막 시작하면은 조금 더 하락폭을 줄이는 게 보통이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많이 빠지는 시장에서는 보통 한 1, 2%는 모르겠지만 3% 이상의 급락장이 연출될 예상하는 장에서는 막상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건데 혹시 오늘 좀 일단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빅파이브 종목들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깐 테슬라 한번 프리마켓에서 한번 직접 보시고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인데요. 지금 14.90%까지 하락폭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일주일 상간에 거의 한 35% 이상 하락한 거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장 출발하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예, 다우 쪽이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출발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지는군요. 현재 7% 어라운드. 예,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예. 뭐 보면 유가도 빠지고요. 금도 빠지고요. 모든 게 다 빠지는 뭐 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이상하게 상품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 쪽에 있는 가치주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러셀 인차이랑 할 수 있는 중소형주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약간 매기가 그런 몰리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장에 테슬라가 반대가 성공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힘을 거기서 S&P에만 들어갔으면 그러면 오늘 완전히 뭐 분위기는 달라졌겠죠. 네. 예. 일단은 저가 보기에는 하락 부분에 거의 반 이상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불발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S&P 500에 대한 편입 여부는 늘 바뀝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내일 다시 또 편입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너무 실망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자, 장이 시작됐군요. 예.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 지수가 많이 빠지네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네. 그러네요. 지금 S&P 500은 2% 하락이고요. 다우가 1% 중반의 하락이고요. 나스닥도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장모님, 종목도 좀 그 시장 시작한 이후에 종목도 좀 보여주시죠. 예. 일단은 테슬라는 16%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존이 5% 하락. 애플도 5%. 예, 애플도 5%.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5가 보통 5%고요. 엔비디아가 6%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니콜라 28.8 예, 플러스입니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의 대장 중인 버크셔에스가 소폭 하락 아직 1%가 안 되는 네.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도 역시 1%대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견고한 모습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 기술주가 역시 시장이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IT 테크가 한 4-5% 하락이라고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면은 일단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10%의 절반 정도까지 온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 좀 막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물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보다도 다우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시장 전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더 많이 빠지고 특히 보니까 S&P 같은 것들은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의 반 정도는 테크 쪽이 반이기 때문에요. 네. 그들이 지금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에서는 조금 장 후반이 되면 테크 쪽으로는 약간 하락폭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늘 얘기했지만
의외로 지금 포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못 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미국 현지도. 또 의외로 지금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하고 있는 메이저들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빠지는 모습 때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오늘 첫 번 이제 그 뭐죠 오프닝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흥분된 파티를 즐기셨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이 벨트도 좀 꽉 조여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 들어서 낙폭 등폭이 굉장히 크게 반복이 되고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손정이 그 고래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시장에는 적자는 교란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긴장하면서 특별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3.35% 마이너스고요. 다우지수 1.6 그리고 S&P가 2.05%가 빠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7% 어라운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위험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0시 34분, 현지 시각으로는 9시 34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아까 호재가 나왔던 디즈니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 뭐랄까요? 모든 종목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콜라만 정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뭐 장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보신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시라고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다거나 그러실 직업적인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또 내일 근무도 하셔야 되고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 주식도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장을 파악하신 다음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종료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보신 다음에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이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과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